본인이 이 사람을 잡으려고 그러면 좀 지혜로워야 될것 같아. 근데 나쁘지 않아. 이 사람이 고집이 엄청 세. 본인은 이 사람을 꺾지를 못해. 아, 그래요? 요리를 좀 잘해야 되지. 여자로서의 그 요리만 잘하면 이 사람은 천군만마를 얻었다고, 본인도 천군만마를 얻었다 소리 나오거든. 나쁘지 않아. 이 사람은 움직여야지 먹고 사는 거. 이 사람은 사주에 돈이 떨어지지 않는 사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이 사람을 잡고 있으면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새로운 걸또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제 이름으로 하려고. 본인 이름은 사업을 하시려고? 어떤 사업은? 제가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치. 남자친구가 그러니까 이제 명의가 본인 명의잖아.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무슨 사업을 하려고? 뭐라 해야 되지? 배 부품 같은 거 수입해서 이제 하는 그런 거? 잠깐만. 이거 수입이 어디서 들어오는 거야? 중국에서 들어오는 거, 아니 어디서 아니요. 들어오는 거, 어디서 들어오는 거? 캐나다나 아니면 미국 캐나다. 이런 데서 하는 거예요. 대주 쪽으로 봤을 때는 나쁘지는 않아. 근데 본인 쪽으로 내년에 운기를 봤을 때는 본인이 내년에 운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 그러니까 본인은 내년에 대주대매로 한번 치고 가야지. 그러고 나면은 사업도 괜찮을 것 같아. 그리고 몸으로 치고 본인이 사고수가 있고 탈이 생길 해운년이다 보니까 올해는 괜찮거든. 근데 내년에는 본인이 분명히 해운년에 좀안 좋은 일들이, 몸으로 칠 일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장은 이 대주가 한다 쳐도, 남자친구가 한다 쳐도, 어쨌든 본인 운기를 벌어먹고 사는 게 맞거든. 그러니까, 어쨌든 본인은 그것만 해놓으면 나쁘진 않을 것 같아. 나쁘진 않은데요? 아니면 괜찮아요. 제가 뭔가를 하면 본인 하지 마. 하지 마요? 여지껏 안 하는데 뭘 세상 아, 몰래. 원래 일을 했었는데 못하게 해서 그냥 하지 안 하고 마. 있는 거네요. 그냥 이 사람 지혜나 서포트해줘. 그러면은, 본인 금전 많을 일도 없고, 이 사람도 마찬가지야. 금전에 저거 할 일이 없을 것 같아. 둘이는 그래도 어느 정도 합이 들어오는 운기고, 다른 사람 비해서도 더 합이 들어와. 그리고 본인이 어쨌든 저쨌든, 남들 보면 미련한 곰이라고 생각했지만, 미련한, 그러니까 곰 같은 여우야, 본인이. 신랑한테 하는 거 보면, 남자친구한테 하는 거 보면. 그래서 나쁘진 않을 것 같아. 본인은 내년 곰이면 잘 넘기면 돼. 딴건 없어. 나쁘진 않아요. 결혼을 만약에 하면 그럼 언제쯤 하는 게 올해 하는 올해 해. 그만 할 거면. 올해요? 나쁘진 않아. 올해는 왜? 무리수가 있어? 아마 지금 당장은? 그리고 집을 사려고 하는데 남자 명의로 살거 아니야? 제 명의로. 본인 명의로? 집은 올해 하반기에 사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 그래요? 상반기는 본인이 뭔진 모르게 뜬문서 잡을 것 같으니까 올해는 잡아야 될것 같아. 내년까지 넘어가지 말고. 올해 잡아야 될것 같아. 대주도 그렇고 본인도 잡아놔야지 괜찮을 것 같아. 그리고 내년에는 본인이 좀 힘들기는 하나 어쨌든 몸이 좀 아플 것 같아요, 본인이. 아니면 갑자기 사고수가 들어온다든지 그렇게 들어올 수 있는데 움직임을 좀잘 보셔야 될것 같고 해운년 자체가 운기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은 대수대면 치고 가셔야지 정월달에 치고 가셔야지 본인이 좀 편하실 것 같아요. 안 그러면은 본인이 골고루 한다 소리 나올 거고 아니면 그냥 갑자기 사고수 들어와서 뭐 다리가 다친다든지 아니면 팔이 다친다든지 좀 하고 나면 또 그러고 또 그러고 몇 번은 좀 텀져서 들어갈 것 같거든. 그럴 바에는 그냥 대수대명 쳐서 그냥 미리 땜하고 가시는 게난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고 문서는 어쨌든 대주 쪽으로는 좀 문서가 많이 보여. 본인도 마찬가지지만 일이 잘 되면은 본인 쪽으로도 문서가 하나 한두 개는 더 보이는 걸로 보이거든. 근데 내년 후년에는 문서가 조금 더 보일 것 같아. 내년에는 문서를 잘못 잡으면 그냥 소리 나고 탈이 날 일이 있으니 문서를 좀 확인을 하셔야 되고 문서를 내년에 잡을 거면 대주 합부로 좀 잡으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올해 만약에 결혼 안 하면 언제쯤? 내년 그러면 내년이 낫지. 내년. 내년은 근데 안 좋다고. 결혼하는 건 상관없어요? 상관없어. 내년 후년이지. 그 후년. 후년? 후년이니까 내년 그러면 내년 동지달 넘어서 하면 되지. 내년 운기 들어오니까. 그렇게 가면 되지. 딴거 없어. 괜찮은데? 나쁘지 않아. 대주도 승승장구하니까 한 번쯤, 이 대주 같은 경우는 한 번쯤
갑자기 대감님을 좀 놀려서 사업 온기를 탁 터주세요. 그러면 확 튀고 갈 일이 있을 것 같아. 지금은 약간 등락폭이 있어, 이 대주가. 어? 남자친구가 등락폭이 있는데, 그 등락폭을 좀 잘, 자중하게 가다 보면 꾸준히 좀 올라갈 것 같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전 아무것도 하지 말고. 본인은 해봐야 소리만 날 것 같은데. 그리고 이 남자랑 소리 나서 싸워서 헤어질 것 같아. 그러니까 그냥 이 사람 뒷바라지만 좀 해줘. 얼마나 좋아. 배속 편하지. 마음고 땡인데 뭘. 어? 그래, 일하기도 싫잖아. 아니, 일하고 싶어야죠. 아이고야. 그럼 뭐 일, 직장 다녀봐. 얼마나 다니겠어. 그래도 만나기 전에 제가 다녔을 때 아니, 오래 그때는 다녔는데 남자친구는 어쨌든 저쨌든 내 뒷바라지를 해주는 여자를 원하는 거지 딴 게 없어. 그럼 남자친구는 잘 잡은 것 같아. 괜찮아. 얘는 생활력도 강해. 제가 잡은 게 아니라 저쪽에서 저를 잡은 것 그럼 본인 잘 잡은 거지. 어? 잘 잡았어. 나쁘진 않아. 괜찮아. 그리고 둘이 합이 그래도 잘 들어. 나쁘지 않아요. 내년에 본인만 조금 조심하면 돼. 피임은 하지. 피임은 안 해? 하죠. 피임 잘해요. 애기 가질 것 같아요? 애 들었을 것 같은데. 언제요? 지금 하반기에서 내년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요? 애가 보이는데 을사년에 애기가 보여. 을사년 애기요? 내년에. 응. 애기가 보여. 그러니까 뭐 이게 생겨도 나쁘지 않아. 혼인신고하고 결혼 요즘은 늦게 그게 되니까. 목표예요. 그럼 피임 왜 하지 말아야지. 웃겨? 본인은 그래 그렇게 본인은 대주되면 추구하면 나쁘진 않을 것 같아. 그것만 해놓으면 나쁘지 네. 않고 나중에 대주 사업이 조금 더 잘 되고 나면 내년 병원년 정도에는 어쨌든 한번 저기 뭐 대감 수위에서 좀 놀려서 움직이면 사업운이 좀 더 커질 것 같아. 지금은 자리 잡는 중이다 구슬에밖에 안 나오거든. 근데 지금 내년 올해 올수전에는 우직하고 강직하고는 좋은데 때로는 이분이 고집이 원체 세가지고 본인이 꺾지를 못해. 근데 주변 사람들의 하다 보면은 그냥 인정으로 그냥 나도 모르게 도와줄 때가 있거든. 절대 그러면 안 될 것 같아. 냉철해야 될 것 같아. 이 사람은. 안 그러면은 사업에 좀 기반이 좀 흔들린다 소리 나오거든. 그것만 사람만 좀 조심하면 나쁘진 않으실 것 같아요. 지금 그러면 하려는 사업도 근데 다른 사람이 좀 도움을 줘서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 하시는데 그 사람을 너무 믿지 마세요. 내 거는 내 밥은 챙겨야지. 가면서 가야지. 안 그러면 그 사람에서 뒤통수 많이 있고 세금관계 특히 세금관계 잘 정리하시고 그리고 금전관계 들고 나가는 것도 잘 보셔야지만 모르면은 당하는 수일 수 있기 때문에 꼭 보셔야 될 것 같아. 그런 부분에서는. 그 사업은 나쁘지 뭐 더 물어볼 거 있나? 남동생? 아 근데 생년월일을 모르는데 그럼 물어보지 마. 남동생 몇 살인데 그냥 남동생이요? 26인가 남동 나이도 모른다고? 요즘 만 나이로 하니까 제 나이도 헷갈려요. 아니 그냥 태어난 연도로 얘기해봐. 99년생이요 뭐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싸돌아다니다가 했잖아. 뭔지 모르겠잖아. 좀 소리 날 일이 있을 것 같아. 까딱하면 관제소 들어오든지 뭔가 들어오니까 앵간히 싸돌아다니라 그래. 그냥. 그래요? 먼지를 보면서 가만히 있는 성격은 아닌 것 같아. 바상바상 움직이고 뭐 뭔지 모르게 바삐바삐 움직이는데 그 움직임이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안 보이는데 올 하반기부터 내년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이 사람도 삼재운기가 들어오다 보니까 소리 나고 탈이 날 일이 좀 있을 것 같아. 근데 그게 까딱 잘못하면 관제권으로 엮여서 들어갈 일이 있으니 앵간히 움직이시라 그래요. 아니면 저희가 데리고 와서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둘이 안 있을까? 맞을 것 같아요. 네? 있을까? 난 내가 무슨 걔가 뛰쳐나가고는 알지. 걔는 절대 여기 안 붙어있어.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 괜히 데리고 와서 머리 아프지 말고 그냥 니는 니대로 먹고 살아. 딱 그게 좋은 거야. 거기까지야. 그냥 딴 거 없어. 저는 안 그런데 남자친구가 데리고 오고 싶어 해서. 그 부려먹기는 편하지. 근데 오래 못 붙어있어. 얘는
뭔지는 모르는데 돌아다녀야 돼. 약간 역막기가 좀 있어서 얘는 한 군데 못 앉아있어. 바상바상 움직여야 돼. 어? 그 뭐 본인 말대로 운수업을 해서 움직이면 뭐 그것도 괜찮은데, 근데 얘는 아직까지는 좀 사구수가 조금 보여서 좀 더 철들 다음에 데리고 와야지. 지금 데리고 오면은 소리만 요란해. 아, 그러니까 한 서른 넘어서 데리고 오면 괜찮을 것 같아. 지금은 안 있어. 안 붙어 있어. 맨날 속 썩여. 그냥 직원 구구서 쓰는 게 낫든지, 아니 본인이 가서 일을 도와주든지 그렇게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딴 게 없어. 아직은 데리고 올 때가 아닌 것 같아. 한 서른 넘어서 데리고 와. 서른 넘어서. 지금은 아니야. 네. 뭐 또 궁금한 거 있어요? 응. 그것만 본인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 네.